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자, 반도체 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반도체 섹터 최근에 좀 주가는 좋지 못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반도체 섹터와 연관이 좀 상당히 깊은 상황. 여기서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를 인해서 지수 자체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단을 높여가지 못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좀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바로 TSMC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요 둔화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의 어떤 납품 연기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어떤 이러한 좀 뉴스들이 나오면서 일단 반도체 추심을 좀 얼어붙게 하는 좀 그러한 좀 트리거가 되지 않으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TSMC의 뭐 최대 고객 중에 하나죠. 애플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을 지금 이제 반영을 하면서 신제품 가격을 좀 동결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반도체 투심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얼어붙게 만드는 트리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서 언급하셨던 3분기 지금 이제 실적과 관련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 물론 이제 3분기, 4분기의 어떤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3분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컨센서스 자체가 50조에서 49조로 좀 하향이 됐고요. 4분기 같은 경우도 49조에서 48조 정도로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좀 하향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같은 기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등하는 좀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8조 4천억에서 8조 6천억 정도, 4분기에는 4조 3천억에서 4조 4천억 정도로 상향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상향의 폭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좀 하향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반등도 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패시브 자금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 자체는 결국 지수를 좀 받쳐줄 수 있는 좀 그러한 힘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시즌에 좀 어떻게 보면 활약을 할 수 있는 섹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HBM이든지 DDR5 관련된 쪽도 있겠습니다만, 전통 소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D램, NAND 쪽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물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내림세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D램 쪽, 특히 NAND 쪽까지도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좀 수요가 살아나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 희망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감산에 대한 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4분기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좀 조심스럽게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D램이 내진 NAND 가격이 2021년 3분기 이후 거의 2년 만에 동시에 좀 상승이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4분기부터의 어떤 상승 사이클에 초입에 들어가는 부분들, 결국 내년부터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이 가파르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특히 HBM 관련된 효과가 내년부터 과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에도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시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등하기 위해선 결국 이제 반도체 섹터의 힘이 필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업황에 대한 개선, 여기 또 3분기 영업 시즌에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상향 컨센서스로 인해서 분명히 지수가 반등할 때 같이 좀 그런 부분을 이끌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HBM이든지 DDR5 관련된 오히려 먼저 움직였던 섹터 좋겠습니다만, 거의 오른 게 없는 전통 서부장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분명히 옥석 가리기 분명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섹터 3분기 실적 시즌에 활약이 예상된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자, 핵 융합 에너지 관련주 준비를 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핵 융합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생산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 중입자 치료 관련해서 암 환자가 치료가 완치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관련 모멘트로 텀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종목이 모비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연속적인 상한가 이후에 어느 정도 밀리는 흐름이지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19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이 전립선암 2기 진단 이후에 60세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완치라기보다는 암 조직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암 조직이 거의 대부분 제거됐다라는 점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볼만한 점이 우리가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주변 조직이 함께 파괴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은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지만 이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변 조직이 리스크가 없이 치료를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도 함께 부각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전입선암 2기에 또 다른 50대 환자 같은 경우에도 남은 암 조직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인 모비스, 다원시스, 비츠로테크 등 현재 핵융합 에너지 테마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각각의 이슈가 있고 또 협약이나 여기 관련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가속기 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 외에 이런 중입자성 암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나노, CMS 같은 회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처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이슈를 우리가 단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 추가로 이런 코스닥 시장이나 전반적인 시장에서 제약주까지도 우리가 함께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발적인 이슈 외에도 장기적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아직 나와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특수약품에 있어서 이슈를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비만 치료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월 같은 경우에 로슈, 머크, MSD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과 함께 국내 제약사가 파트너십 행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일에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글로벌 파트너십 데이가 열릴 예정이고 그 외에도 이런 비만약 그리고 치매 관련 치료제들 일정이 아직 남아있고 이슈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제약회사들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파이프라인 그리고 임상 라인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핵융합에너지 관련 상황 더 살펴봤고요. 다음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민 이사님.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한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상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정화 장치죠. 스크러버와 관련된 부분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온도 조절 장치 칠러를 지금 생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두 가지 좀 종목이나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점유율 거의 45% 이상, 그 다음 칠러 같은 경우는 3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마켓시어를 좀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 회사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공장에 잡던 장비 투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서 지금 상조하고에 대한 실적 흐름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신규 고객사를 좀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쪽, 특히 태양광 업체와 지금 관련돼서 지금 협약을 맺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에 관련돼서도 협약을 맺었다. 이런 좀 공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더 규모가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중화권 쪽에 디스플레이사로도 지금 납품이 계속 얘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규로 지금 찾은 고객사들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택 공장 P3 관련돼서 지금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삼성향에 대한 어떤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낸드 플래시 쪽도 제가 볼 때 하나의 좀 반등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탄소 지금 중립 정책과 관련돼서 지금 스크러버를 사용하지 않았던 주요 공정에 어떻게 보면 신기루 스크러버가 지금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좀 매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올해 지금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 한
2,3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250억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아웃퍼포먼스는 좀 그러한 제가 볼 때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 자체는 지금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과 함께 좀 같이 좀 밀린 모습이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과도하게 좀 하락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래도 좀 양봉을 좀 버텨내주면서 그래도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과대 낙폭된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지금부터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 약간 좀 못 미치는 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6,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쌤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매수 가능한 가격이다 말씀 주셨고 목표가 만 원, 손절가 6,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네, 저는 휘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휘림 같은 경우에는 건설 관련 회사죠. 건설 관련 서비스업 설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허가, 준공까지 합계,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뭐 카타르라든지 그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네옴시티 수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런 관련 건설주라든지 해외 이슈가 있었던 회사들이 바닥권에서 잘 지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최근에 해외 건설 이슈가 또 한 가지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도로, 공항, 철도 재건에 있어서 국토부 공기업들이 추가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뭐 20일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발표에 따르면 이런 내년부터 국토부 산하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내 수도권과 유사한 키우 지역 같은 경우에 스마트 교통 마스터 플랜 제공하고 그 외 한국항공공사도 함께 지원을 하겠다. 그 외에 현지화를 통해서 자동화, 현지화 꾸준히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건설사들 이슈가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체크해봐야 할 점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고 어떻게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것인가 지금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9,800원, 손절가 7,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은 휘림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역시 현재가 매수 가능한 가격이다 말씀 주셨고 목표가는 9,800원, 손절가 7,9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